하품 모의고사 7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장 문제인데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주장은 문제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그래서 내가 지문을 다 읽고 푸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뒷부분을 읽고 답을 좀 맞추는데 눈을 계속해서 스킵하다가 계속 스킵, 스캡 뭐 이렇게 하다가 스캔하다가 이제 however가 눈에 딱 보였는데요. however. 하지만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하지만 take just a few moments to look back over your life. 명령문이 됐네요. 단지 몇 분만이라도요. 시간을 들이세요. look back. 되돌아보는 너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되돌아보는 약간의 순간을 좀 가지세요. chances are가 나왔는데 이건 아마 우리 이거 모의고사 1번 할 때 있었었나? 이거 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었었지. chances are that 그 다음에 주어동사. that은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뒤에 이건 접속사로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한다고 그랬지. 이건 품을 알아둬야 돼. 모의고사에서 되게 잘 나오는 거니까. 체스스 아마, 아마도 뭐뭐일 겁니다. 아마도 뭐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뜻이라고 했었어. 그치? chances are that 아마도 뭐뭐일 겁니다. you have more often 너는 종종 have been disappointed 실망하게 될 겁니다. by setting target 타겟,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that 어떤 목표요? 너무 낮은 목표입니다. 너무 낮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실망이 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거고 and 그리고 achieving, 뭐함으로써? 성취함으로써 I인지 아닌지 병렬이네요. 그것들을 성취함으로써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결과 너는 충격받을 겁니다. that you still, 너는 여전히 get, 얻지 못하기 때문에 what you wanted, 네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니까 목표를 너무 낮췄는데 낮춰서 내가 그걸 성취했어. 성취했는데 나는 목표가 영어 3등급이야. 근데 그걸 이뤘어. 근데 상위 15개 대학을 못 가. 그래서 실망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충격받게 될 거라고. 목표를 너무 낮추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치? 답은 몇 번? 요거 찍으면 되겠네. 목표는 자신의 생각보다 높게 설정해야 된다. 왜? 목표를 낮게 설정했을 때 안 좋은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그럼 그 반대 오류를 찾아봐야지. 그지? 이것만 보고도 선생님은 답을 찾았는데 니네들은 그게 힘드니까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y goal you set, 네가 설정하는 어떤 목표가 is going to difficult to achieve, 달성하기 어렵다냐. And, 어렵다면, 그러면 you will certainly, 넌 확실히 실망이 될 거야. Some point, 어떤 지점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So, 그래서 why not 나왔는데 why not은 듣기평가에도 많이 나오지만 why not은 두 가지 뜻이 있어. 첫 번째가 뭐라고?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잠깐만. 왜 안 돼? 당연히 되지의 뜻이야. 당연히 되지. 됐냐? Why not? 안 될 게 뭐 있어. 당연히 되지. 이 뜻이니까. 두 번째 뜻은 왜 진짜 뭐면 안 되느냐고 이유를 물어볼 때도 써. 알았죠? 근데 첫 번째 경우를 더 많이 쓰잖아. 당연히 된대. Set your goals much higher. 훨씬 더 높게 잡는 거. Then 뭐보다도 네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있는 거. From the beginning. 출발할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네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있는 것보다도 너의 목표를 훨씬 더 높게 잡는 게 왜 안 되겠니? 당연히 되지. 주제는 사실 여기 있어. 알았죠? 그래서 목표를 높게 설정하라는 게 바로 이 글의 답이었었지. 다음 글에서 2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요. 목표, 이게 topic인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글감을 잡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뭐라고 그랬지? 글감을 잡게 되면 선택지에 무조건 그 단어나 그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들 내신 때도 제목 문제 많이 틀려갖고 오던데 내가 항상 뭐라 그랬지? 토픽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 요번에 우리 시험 나온 것 중에 도시광산 나왔었잖니. 선택지에 도시광산이란 말이 무조건 들어가 있었어야지. 그거 5번인가 밖에 없잖아. 그지? Urban Mining이라고 그거밖에 없었다고요. 나머지에서 안 되더라도 찍을 때 확률을 높여서 찍으라고 그랬잖아. Urban Mining이라는 게 무조건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1번부터 5번에 Urban Mining 들어가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답 찍었었어야 돼. 틀린 친구들은 그렇게 알아두시라고요. 다음 2번 가볼게요. 우리 함축음이 추론인데요. 모의고사에서 21번 그리고 요즘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무조건 3점짜리라고 그랬었죠. Have the same scenario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나한테 배웠던 사람이라면 내가 함축음이 추론은 무슨 유형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그거 잊어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빈칸이라고 생각하라고 풀라고 그랬지. 그지? 이거 아무리 이 부분 해석해봐야 답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그랬어. 됐냐? 그러면 이 부분이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고민하라고 그랬는데 한번 가볼게. There are more than 7억 개의 셀폰이 있다. used 사용되어지는 핸드폰 미국에서요. And 그리고 적어도 1억 4천만 개. 그 핸드폰 사용이 1억 4천만 개 정도는 버려질 것. 야 씨발 이거 우리 교과서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치. 핸드폰 버렸을 때 이 얘기 나오네. 최신 폰으로요. For a new phone으로 average 14개에서 18개월. 선생님 보기에 요즘에 핸드폰에 쓰면 거의 2년인 것 같아. 2년 지나면 배터리가 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바꿀 마음이 없는데도 바꾸게끔 만들지. 선생님이 지금 7월이지. 7월 25일이 되면 3년이 되는 날이야. 이 핸드폰 사용하지. 갤럭시 S10인데 잘 쓰고 있거든? 근데 배터리도 요즘은 괜찮게 가는 것 같더라고. 내가 왜 7월 25일인지 기억하는 줄 아냐? 니네 핸드폰 지금 갖고 있는 거 언제 했는지 기억나니? 안 나지? 근데 나는 왜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아? 7월 25일이 첫사랑 생일. 자, 가겠습니다. 자, 시험. 자,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잊어먹어. 아, 이거 올릴 건데. 아, 씨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우리 와이프 이거 보면 돼. 자, 자, 하여튼 14개에서 18개월이요. I'm not one of those people.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뭐, 14개월, 18개월마다 바꾸는 사람이 아니래. 알았죠? Who just must 꼭 최신 폰을 가져야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상 나는 사용해요. 내 핸드폰을요. Until 뭐 할 때까지? 배터리가 더 이상 좋은 충전, 충분한 충전이 되지 않을 때까지 나는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it's time. 그게 바로 그 시각, 그때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So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뭐 하면 되겠다? 배터리 교체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됐대. 왜? 핸드폰 잘 작동하고 배터리만 충전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하지만 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번에 1학년 시험에서 이거 수동태 나왔던 거 기억나냐? 아닌가? 아씨, 5만중 3이었나? 아, 헷갈린다. 하여튼 수동태, 나는 말을 들었습니다. 배터리가 no longer made,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폰은 더 이상 제조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newer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더 나은 특징들이 최신 폰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봤을 거야. 선생님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었는데 사용한 지 7년밖에 안 됐거든? 근데 부품이 없대. 와, 짜증나. 그래서 냉장고 새로 샀어. 3명만 원 주고. 부품이 없다는 거야. 7년밖에 안 됐는데. 전자제품 만드는 애들 거의 대부분 이러잖아. 그지? That's a typical justification. 그것이 대표적인 정당화입니다. 폰은요, once even that old,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요. 아마도 a little, one year, 1년 조금 넘었을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I'm just, 나는 단지 한 가지 예, 사례일 뿐입니다. 너 상상할 수 있어요? How many countries other people? 얼마나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나리오를 갖는지 너는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시나리오, 단 몇 번? 단 몇 번이었냐? Are driven, 내몰려지는 거야. To change, 바꾸도록 그들이 여전히 사용한 핸드폰을요. 됐나요? 아, 답은 이거밖에 없죠. 그죠? 자, no wonder cell phones take the lead when it comes to e-waste. 의심할 여지가 없대. 뭐가? 핸드폰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걸. Take the lead도 중요한 수고. 주도권을 갖다. 됐냐? Take the initiative. 같은 말입니다. 뭐에 관해서는? 이 쓰레기, 전자 쓰레기에 관해서 when it comes to는 about의 뜻이고요. 몸에 관해서는 얘가 주도적이다 라는 걸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핸드폰 사용할 가능한데 여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 이건 좀 되게 쉬웠네요. 다음 3번 가볼게요. 3번 도표의 내용인데요. 이건 답만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네요. 모의고사 11월 달에 보게 될 텐데 11월 달 모의고사 볼 때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해. 점수를 막 3등급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 막 4등급, 5등급 나와. 막 그러면 11월달 모의고사 볼 때 내가 힌트 하나만 얘기해 줄게. 니네들 딱 푸는 거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알아들 게 뭐냐면 듣기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 듣기 안 되면 영어 내가 심각함으로 생각하셔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듣기는 무조건 하나로 틀면 안 돼. 알았죠? 듣기를 다 맞춘다는 조건 하에서 대부분 다 틀는 게 독해잖아. 18번부터 문제를 푸는데 18, 19번, 10번. 알았지? 20번도 쉽고 21번 이제 어려운 거 함축 미출원을 만나. 근데 쭉 가다가 20번 때는 그다음 웬만하면 맞출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제 30번부터 39번까지야. 40분 요양도 웬만하면 맞추더라고. 장문독해도 무조건 틀면 안 돼. 알았지? 수능 출제 원칙에 뭐가 써있냐면 듣기, 그다음 독해에서 도표, 안내문, 내용 일치 불일치. 얘는 답을 무조건 뒤에다가 배치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수능 출제 원칙에 답을 아이들이 일찍 파악해서 다음 번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라고 써있어요. 그게 순수주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들이 듣기도 답이 거의 대부분 다 뒷부분에 있고. 왜? 끝까지 들어야 되니까. 아니 답이 1번으로 나오면 잘 듣는 애들은 독해 풀고 있다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답을 뒤에다가 배치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도표나 안내문이나 이런 내용 일치 불일치는 어디? 답을 뒤에다가 배치한다고.
그럼 니네 이 얘기 들어봤을 거야. 내가 문제를 푸는데 1번이 졸라 많네, 2번이 두 개밖에 없네, 그럼 내가 못 푸는 것들은 나머지 2번으로 다 찍어라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그지? 3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풀 때 내가 풀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2번으로 다 찍어. 알았죠? 2번으로 찍으라고. 내가 31번부터 39번까지 7개, 6개가 틀린 학생이라면 앞번으로 찍으라고. 제발 뒷번으로 찍지 말고. 알았냐? 이건 사실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냐면 고3 애들 수능 전날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죠? 근데 11월달에 여기서 볼 때 점수를 높이는 게 목표라면 그렇게 찍어. 아니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맞추겠지. 근데 최악의 경우에 찍어야 된다면 앞번호를 찍으시라고. 뒷번호 찍지 말고. 알았냐? 모의고사 때 얘기하는 거야. 내신은 안 통해. 알았지? 내신은 절대 안 통한다. 선생님들 그런 거 없어. 그냥 언더는 1, 3, 4 그냥 이렇게 답 그냥 정하니까 그걸 하면 안 돼. 알았죠? 근데 모의고사는 정답의 개수는 어느 정도 맞춘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번호 찍어야 된다고. 여기도 봐봐. 도표 문제 이거 다 몇 번이라고? 4번이야. 알았지? 뒤에 다 있어. The difference, 차이, in amount, 양에 있어서 between, 뭐하고 뭐? 인도와 남한, 한국, 아 참, 오늘 일본에서 큰일 벌어진 거 알아? 아베 형이 죽었지. 간만에 느끼는 건데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공식 발표했어요. 죽었습니다. 아까 속보로 나오는데 죽었어요. 인생을 선생님이 50 가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 죽었을 때 아 쌤통이다라고 느낀 거 처음 간만인 것 같아. 죽었어야 돼. 더 일찍 죽었었어야 돼. 잘 뒤졌어. 쌤통이야. 알았죠? 아베 나쁜 새끼입니다. 알았지? 왜? 한국인의 입장에서. 됐어? 정말 나쁜 새끼야. 잘 죽었어 씨. 근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아 그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야. 자 하여튼 인도와 남한의 final energy consumption, 마지막 에너지 소비의 사이에 있어서의 양의 차이는 more than 이상입니다. 60 TWH 이상입니다. 라고 그랬지. 한번 볼까? 인도 여기 있고요. 91이고 남한은 41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 차이가 6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맞나요? 60 이상 아니죠. 여기다가 60 더하면 101이 돼야 되잖아. 그지? 50 정도 되는 거잖아. 그지? 답은 몇 번? 그래서 4번입니다. 도표 문제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 조심하라고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요. 알았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도표 문제니까. 해석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4번 가볼게요. 업보 문제인데요. 1번은 하우의 미추천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슨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 이제 문장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 이슨 가짜 주어입니다. 얘 is 동사고요. It is surprising. 여기까지 동사로 고치고 여기가 진짜 주어 자리입니다.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아마 문법 책에 집에서 한 권쯤은 갖고 있을 텐데 명사절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볼 겁니다. 명사절은요 대절도 될 수 있고 외더절도 될 수 있고요 의문사절도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배웠던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웠던 거. 간접 의문하면 니네 머릿속에는 뭐 떠올라? 의주동 떠오르지. 유빈아 멍 때리지 말고 있어. 너 뭐 하고 있어? 확 씨. 너 왜 자꾸 내 발가락 보고 있는 거야? 확 죽여버려 씨. 어디 멍 때려. 자, 간접문이요. 의주동이요. 의주동은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심지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즉 전치사 뒤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 진짜 주어 자리고요. How가 의문사고요. Visual input, 아니, visual input이 주어고 can override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간접문 의주동 물어보는 거였어. 됐어? 의문사 how요. 시간 나오시면 해석 한 번씩 해보면 됩니다. 알았지? 의문사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 보시면 되고 2번은 difficult라는 단어의 밑줄이 쳐있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지금 어법 문제 푸는 거 보면 알겠지만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야? 구문분석이야. 어법 문제는 무조건 구문분석이 돼야 돼. people이 주어인데요. find가 동사입니다. 문법 공부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하면 알겠지만 이 있으면 뭐라고요? 이거 가목적어입니다. very difficult가 목적격 보호고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correctly는 부사니까 필요 없고 이거 투부정사예요. 됐나요? 이거 문법 배울 때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실 텐데 나랑 정규 수업했던 애들은 내가 해줬던 것 같은데 MBC 파이팅이라고 내가 가르쳤었습니다. 예전에요. 기억나야 되는데 안 배운 친구들은 아마 배우게 될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구문이거든. 그래서 MBC 파이팅을 알아둬야 되는데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오늘 그거를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하여튼 MBC 파이팅에서 find 감옥적어 목적격 보호 진짜 목적어 자리. 그래서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뭐를 써야 된다? 형용사나 명사 써줘야 돼. 그냥 형용사를 써주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difficult라는 형용사 쓰는 거 맞습니다. 이거 2번 맞는 거야. 다음요 3번 가볼게요. 3번은 is라는 동사의 밑줄이 쳐 있네요. 내가 동사의 밑줄이 있을 때는 뭐 확인하라고 그랬어? 첫 번째, 진짜 동사 자리가 맞는지. 이게 첫 번째. 왜? 문장을 하는데 동사가 두 개 있으면 틀린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문장 전체를 구분분석해야 돼. 밑줄이 돼 있는 거. 진짜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니면 준동사를 써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is의 밑줄이 쳤기 때문에 우리는 뭘 확인해줘야 돼? 수일치 확인해줘야 돼.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일치가 돼. Perhaps는 부사니까 필요 없고요. Even more striking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뭐는 비교급인 건 니네 알지? 비교급은 뒤에 나오는 품사는 뭐만 쓸 수 있는데? 형용사 또는 부사 써야 돼. 이해되냐? 니네 as 원급 as 쓸 때 원급 자리에 형용사나 부사 써야 되는 거 알잖아. 비교급도 마찬가지야. 형용사나 부사를 비교급 써줘야 되거든. Striking이라는 현재 분사 형용사를 썼어. 됐어? 잘 생각해보자. 니네 beautiful이라는 단어 알지? 품사 뭐야? 형용사지. 니네 뷰티풀이 주어 자리에 온 거 본 적 있어? 없잖아. 형용사는 주어 쓸 수 없어.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니네 뭘 놓치셔야 돼? 도치된 거야. 여기가 보호 자리야. 알았죠? is가 동사부여. The experience of wine tasters. of가 나왔을 땐 A, of, B가 나왔을 때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누가 주어다? of, A가 주어라고 그랬어. of가 주어라. 나 지금 오프가 죽으라고 했어. 야, 커피 or tea 하면 or 시키면 안 돼. 커피나 tea 시켜야 돼. 알았지? 근데 내가 지금 A, 오브 B 해놓고 주어가 누구야? 그래서 오브가 주어야 내가 이랬다 지금. 아, 미쳐버렸네. 원칙상 A가 주어야. 알았죠? 이거 문법 할 때도 공부했었는데 우리 예외가 있지. Some of, most of, all of, the last of, the majority of, 그 다음에 뭐 none of. 이런 것들은 of 뒤에 나오는 걸 보고 스위치해줘야 된다고 그랬어. 그냥 이건 특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the experience가 주어야 얘 보고 is 써주는 거 맞아. 알았죠? 근데 니네들 눈에 과연 이 도치 문장이 눈에 들어왔을까? 쉽지 않아. 어법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았냐? 니네들은 아마 이거 스트라이킹이 주어겠지. 단순해. 이제 써야지.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어. 대부분 다 그렇게 푸니까. 근데 도치된 거라고요. 알았죠? 다음이요. 3번 봤고요. 답은 4번이었나요? 답 4번이죠. 그죠? When they gave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니네 기부는 3형식으로도 물론 써야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4형식인 걸 많이 봤잖아. 뒤에 목적어가 두 개 나와야 돼.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이제 해석을 요하는 건데 데이가 누군지 알아야지. 데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데이가 사람이면 그들은 좋습니다. 화이트 와인은 좋은데 색깔이 칠해진 빨간색 염료로 색칠이 칠해진 화이트 와인을 주었습니다. 어때? 해석은 맞아. 그런데 항상 동사는 내가 뭐 확인하라고 그랬지? 제 1번이 수일치야. 두 번째가 시제고. 아니 두 번째가 시제고 세 번째가 태야. 그래서 내가 수, 시제, 태 꼭 외우더라고 그랬었어. 동사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꼭 갖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인해 줘야 된다고요. 알았죠? 시제는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가 맞습니다. 알았지? 과거가 맞는데 여기도 revealed, chose 이렇게 나와 있잖아. 과거 맞아. 시제는 됐고요. 텐데요. 여기 gave가 아니라 수동태 써줘야 됩니다. They were given이야. 그러면 they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그치? 문장을 이거는 해석해 보는 수밖에 없어. 보르도 대학의 학생들의 와인 그리고 와인 메이킹에 대한 연구는 됐냐를 드러냅니다. 학생들이 선택하더라. 아, 선택해. 테스팅 노트. 여기서 테스팅 노트는 이거 저기 뭐야? 무슨 그 테스팅 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적절한 표를 선택했는데 for red wine에 대해서 such as fruit and chocolate. 자두와 초콜릿과 같은 빨간색 와인을 appropriate 적절한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When they들이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뭔데? 바로 앞에 있는 요런 거와 같은 레드 와인스를 받는 말이네. 됐냐? 그것들이 주어졌을 때 빨간색 염료를 가진 색칠이 된 하얀색 와인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입니다. 그들이 준 게 아니라 아 여기 학생들이네요. 학생들이 준 게 아니라 학생들이 부역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were given을 쓰는 게 맞습니다. 알았죠?
이게 학생이 저희가 맞니? 해설지 줬을 텐데. 지금 해석해 보니까 그런 거 같아. 나 해설지 안 봤는데. 어, 받았을 때죠. 학생들이 받았을 때가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가볼게요. 5번은요, 뭘 물어보는지 봐야지. 앞에 into라는 전치사가 있고 thinking이라는 준동사가 나왔어. 근데 준동사는 동사의 역할을 하니까 뒤에 뭔가 또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부터 목적어절이 되겠네요. 그 다음 that이 나왔으니까 that은 목적어자리를 차지하는 거라면 뒤에 무슨 문장이 와야 돼?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고. 됐냐? 그래서 that 다음에 완벽한 문장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The white wine garden... 뭐 하여튼 이거 와인이요. 와인 잘 몰라요 나는. 오로지 처음처럼이요. 알았죠? 자, 이거 주어고요. was가 동사. In fact, red wine이었습니다. 어때요? 이 형식이 완벽한 문장이죠. 그죠? 그래서 준동사 뒤에 목적어 절이 왔고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서 that 접수사 쓴 거 맞습니다. 됐냐? 그래서 답은 4번. 학생들은 부여 받았습니다. 성태로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됐니? 그래. 넘어가 봅시다. 다음 거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